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크리티카가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잠깐 나자 이런 여기 보시면 아이콘도 바뀌었죠. 전에 비해서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고 겸사겸사 우리 그 뭐지? 암살자도 키워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대충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큰 변화는 그거예요. 그 마검사라는 신캐릭이 생겼고, 그리고 퀘스트가 좀 개편이 있었고, 그리고 던전 맵 뭐라고 해야 돼? 입장식 그 지도라고 해야 되나? 던전 지도? 월드맵? 월드맵이 좀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뭐다볼수 있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이게 오늘 업데이트 돼서, 그래서 업데이트 되자마자 바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마검사는 제가 하는 20렙, 일단은 시작하면 바뀌었죠. 소리 좀 키고. 일단 제가 마검사를 한 20렙 정도까지 키웠어요. 어딨지? 20렙 여기 키웠어요. 아니, 좀 비켜봐. 이게 마검사인데, 웃기게도 이 무기는 안 쓰고, 여기 옆에 차고 있는 이돌 같은 조그만 무기만 써서 적을 없애는 거예요. 저거만 쓰죠. 뒤에 있는 무기는 거의 안 써요. 쓰는 거못 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일단 이 캐릭 먼저 보여드릴게요. 퀘스트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바뀐 거 보여드리려면 일반 캐릭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바뀐 걸 보여드리려면은 일반 제 일단 본 캐릭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가장 크게 바뀐 게 퀘스트예요. 그래서 퀘스트 들어가 보면은 전에는 한 8개 정도로 퀘스트가 있었는데 지금 퀘스트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경험치, 추가 경험치를 줘요. 전에는 추가 경험치를 이 앞에 3개만, 그러니까 이 던전 깨는 이 3개만 추가 경험치를 이렇게 줬는데, 이제는 다른 것도 다 준다는 거, 조금이지만은, 다 준다는 거고, 그리고 전에는 이제 그 퀘스트 8개를 전부 다 통과를 해야만, 캐럿 25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략 80%만 통과를 하면은 캐럿 30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퀘스트가 많았으니까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조절을 한 거겠죠. 그리고 퀘스트가 되게 자잘한 게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펫을 소환하라, 뭐 운석을 강화해라, 요일 던전을 클리어해라, 뭐 친구의 스태미너 3위를 보여라. 이런 식으로 퀘스트가 굉장히 뭐 세분화되고 자잘해졌는데, 하기 어려운 퀘스트는 그다지 없는데, 오히려 더 쉬워진 게 쉽다고 느껴지는 게 스테이지 8회 클리어, 8회 클리어라고 하면은 8번이나 클리어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막두 배수, 세 배수 배웠죠. 그래서 던전을 다 깨놓으면은 우리 세 배수로 할수 있죠. 세 배수로 한번 클리어하면 세 번으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세 배수, 세번 클리어를 하면은 아홉 번이나 깬 거니까 8번 그 퀘스트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던전 세 번만 도면 되는 거니까 전하고 달라진 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캐럿은 더 주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는 더 좋아졌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바뀐 게이 월드맵이 전에는 여기 이제 월드맵 이 아이콘이 여기 밑에 있어서 월드를 이동하려면은 이렇게 따로 눌러줘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냥 밑에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도 월드맵이 이동이 돼요. 월드맵 이동이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그리고 바뀐 내용이 잠시만요. 이건 자잘하다고 해야 되나? 세세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보석이 4개가 있잖아요. 그럼 강화를 하면은 4개니까 원래 2개가 하나로 합쳐서 강화되는 거니까 4개면은 2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배수가 표시가 되는데, 이게 자동 체크가 원래 안 됐어요. 체크할 수 있게 이렇게 칸만 나와 있고 자동 체크가 안 됐는데, 이제는 그냥 자동 체크가 되어서 나와요. 그냥 2개 이상이 있으면은. 그래서 내가 놓치지 않고 전부 다 강화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고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변한 부분은 없고,
변했다고 하면은 이제 일단 이 정도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데미지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캐릭터들의. 일단 기본적인 변화는 이 정도였고요. 새로 생긴 이제 캐릭터 한번 볼게요. 이 마검사라는 캐릭터인데, 남자 캐릭터라 별로 땡기진 않아요. 20렙까지 키우긴 했는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20렙이라고 해봤자 일단 이 마지막 스킬을 못 써요. 이 마지막 스킬 못 쓰고 나머지는 다쓸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역시 나중에 나온 캐릭터가 제일 좋은 법이에요. 뭐니 뭐니 해도.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캐릭터가 두 배속. 일단 기본 공격도 범위가 넓다고 해야 되나? 그총 4타를 때리는데, 4번 때리는데. 하나, 한번 베고, 두번 베고, 세 번째 벨 때, 뭔가 기 같은 걸로 베는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베는 게, 범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원, 투, 쓰리. 쓰리 보셨어요? 원, 투, 쓰리. 쓰리가 이제 아예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 속검으로 베는데, 그 범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스킬들도 다 대단한 게, 특히 이 스킬 보이세요? 이 밑에 있는 스킬? 이 스킬이 거의 그, 한, 화면에 있는 건다 잡아요, 진짜. 그리고 나머지 스킬들도 어디 뭐 하나 빠지는 스킬이 없어요. 데미지 어차피 지금 처음 시작해갖고 데미지가 많이 나온 건 이해를 하겠는데, 특히 이 스킬은 그냥 화면에 나오는 애들은 그냥 다 잡아요. 이런 식으로. 얘는 그 적을 모으는 기술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해본 결과로는 적을 모으는 기술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모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기술들이 범위가 기본적인 범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얘도 이런 애가 나왔고 화면이 그냥 범위예요. 화면 나오는 애 대가. 그러니까 다른 애들처럼 이렇게 모을 필요가 없이 그냥 화면 전체가 범위니까 기술들이 정말 대단해요. 하여튼 괜찮아요 이 캐릭터. 등에 있는 검은 쓰지도 않아요. 원래 우리가 차는 무기는 등에 있는 검인데. 그래서 추천은 해주고 싶은데, 남자 캐릭터라 흥이 안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남자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해보세요. 저는 남자 캐릭터는 별로라 여자 캐릭터가 좋거든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의 이치고 세상의 만물의 원리예요. 뭐 요즘에는 소수자들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소수자가 아니니까. 일단은 업데이트로 바뀐 부분은 아마 이게 다인 것 같아요. 다른 뭐 세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게 다예요. 퀘스트는 이 끝까지 깬다고 해서 뭐더 보상이 나오는 건 없어요. 그냥 80포인트만 넣으면은 캐럿 받고 끝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만. 이거 말고 뭐또 바뀐 게 있었나? 이거 말고는 바뀐 게 없어요. 저도 이것저것 하면서 많이 찾아보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세 가지 말고는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한 10분 정도 찍었네요. 매번 하던 것처럼 암살자. 어디 갔니? 암살자. 57렙 암살자. 키워 봅시다. 아, 그리고 여기 시즌 클래스라고 해서, 이 시즌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클래스 1, 클래스 2.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새로 생긴 거예요. 이건 전에 있었고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메인 서브 뭐 캐릭터. 일단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얼른 키울까요? 일단 여긴 다 깼고 이제 여기 새로 시작할 때죠. 한 배수로밖에 못해요 여기는. 얼른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 녀석이 얼른 만렙이 돼야 얘를 끼고 다니는데 그럼 만렙이 언제 될래? 슬슬 데미지도 많이 부족한데 말이지.
아, 오늘 그래갖고 아침에 헬스하는데 점검 중요하고 게임을 못해갖고 헬스 운동을 제대로 못했네. 이상하지? 게임이 안 되면 운동이 안 된다니. 응? 저는 그런 식이에요. 대충 모든 캐릭터가 한10% 정도 약해진 것 같아요, 느낌이. 전에 제 캐릭터 중에서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데미지가 높던 애가 24만이었나? 그랬는데 지금 22만인가 됐어요. 뭔가 애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해진 느낌이에요. 이 시스템 때문에 약해진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상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 업데이트로 신캐릭이 생겼다는 게 어디예요? 새로운 던전 안 생긴 건뭐 상관이 없지만은, 신캐릭이랑 원래 만렙 확장은 언제든 환영할 일이에요. 나 뭐하니? 아, 왜 이래? 죄송해요. 업데이트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그런가. 갑자기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이래? 이런 쉬운 것도 좀 못하고. 죄송해요. 다시 제대로 할게요. 아, 그리고 이것도 바뀌었다. 전에는 그냥 제가 이 숫자로만 알수 있었는데, 이렇게 갈아 끼면은 전투력이 올라가는 게 보여요. 얼마 올랐다라고. 그리고 전투력이 낮은 걸 끼면은 아마 얼마 낮았다고 나오겠죠. 얼마 낮았다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좀더 편해지긴 했어요. 아, 이거를 깜빡했네. 뭔가 하나 깜빡한 것 같더라. 에이. 여튼, 아, 내가 왜 벌써 여기서 또 죽어. 뭐야, 이게. 아, 진짜. 하여튼 얼른 할수 있도록 할게요. 아, 나왜 봉투 죽어갖고. 뭔가 되게 치욕스럽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맵에서 노말할 수 있다니요. 쉬운 모드였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 힐싱이랑 OVA를 구했는데, 솔직히 한 5화인가 6화까지 보다가, 5화인가 6화까지밖에 안 나와서 그냥 거기서 말았어요, 보다가. 근데 10화까지 완결이 언젠가 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일단 완결이 났으니까 보려고 다운을 받았어요. 역시 헬싱은 재밌어요. 지금 한 2화인가 3화까지 봤는데, 2화인가 3화가 TV판에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들어가 있죠. 스토리로만 따지면. 이렇게 깨줘야지. 왜 이게, 아, 나 진짜. 다음 스테이지 갑시다.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쳐둬. 그래야 뒤쫓는 재미가 있지. 이제 던전도 그렇고 이제 뭐 새로운 게안 보이죠.
던전은 이제 매번 돌던 던전이다 보니까 뭔가 신선함이 이제 없어요. 아이패드가 너무 느리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바닥에 냅두고 하느라고 컨트롤이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좀 반응이라도 제대로 딱 빨랐으면, 빠리빠리 했으면은 좀 해도 쉬울 텐데, 여러분 절대 느린 걸로는 하지 마세요. 저처럼 많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참 쉽게 하는 것 같죠? 정말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폰, 내 아이폰6로 이거 했으면요. 아우. 나름 신경 써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그 컴퓨터 쪽 온라인은 뭔가 좀 망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모바일은 많이 신경 써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마운데, 고맙긴 한데, 제가 매번 그 요구하는 거 있죠. 그 청란주. 그 캐릭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 그 캐릭터 너무 갖고 싶어.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쳐둬. 다음에는 청란주가 나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요, 진짜. 남자 캐릭터 그만 내고. 그나마 이 게임은 PVP가 없어서 신 캐릭터를 내놔도 밸런스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특히 던파 같은 거 보면은 신 캐릭터 내놓을 때마다 이제 결투장 때문에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결투장이 없는 게임들은 신 캐릭터를 내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비교 대상이 던전 깨는 속도만 비교 대상이면은 클리어 속도만 비교 대상이면은 크게 원성이 없거든요. 당신 제법이네. 덕분에 즐거웠어. 20분 찍고 있네요. 오늘은 1랩도 못할 것 같아요. 1업도 이렇게 늘어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어차피 지금 하트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트 다 쓰면 오늘은 그만 찍어야 돼요. 솔직히 그래서 아까 하트를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트 5개를 그냥 날려갖고. 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죠, 뭐.
누가 보면 이거 자동 전투인 줄 알겠어요, 진짜. 너무 조용하다, 오늘날. 오늘 헬스장을 두 번 갔다 왔더니, 힘들어갖고. 이런 레어템에 그 뭐지? 현혹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나와요, 저런 애들은.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쳐둬. 그래야 뒤쫓는 재미가 있지. 그러고 보니까 어제 게임하면서 게임 사람들이랑 애니메이션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보고 즐겼던 애니메이션들이 다 이제 옛날 애니메이션이 돼가는 것 같아요. 뭐 러브이나라든지 아니면 셔프로즈라든지, 어제 또 무슨 애니 얘기했지? 좀 여러가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옛날 애니메이션이에요, 이제. 나이 이렇게 먹었나. 그 애니메이션으로 실감하게 될 줄 몰랐는데, 여튼 실감하게 됐어요. 러브 히나를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요즘 애들은 참. 하렘물의 바이블인지 말이야. 많다고요. 덕분에 즐거웠어. 그리고 아까 광고에 나온 그 아바타 있잖아요. 아바타는 길드 레벨이 일정 이상 돼야 구매가 가능해요. 뭐 공짜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저도 어떻게든 지금 모으고 있어요. 하나 사보려고. 사면은 과연 어떤 멋이 날까 하는. 여기서는 한 명 쓸게요. 스트라이커. 칠 수 있을 때 도망쳐둬. 그래야 뒤쫓는 재미가 있지. 근데 뒤쫓을 때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문득 드는 생각인데. 필살기를 써도 이제 안 죽네요. 큰일 났다. 나타났고.
저렇게 사람 귀찮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흥흥거리고 있어요. 많아도 반밖에 없네요. 신나하지 말고 빨리 없애. 지금은 스피드가 중요한 거죠. 이제 한 판 정도 하면은 오늘은 끝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 50%밖에 못 채웠네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에이, 보스부터 깰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권장전 트롤이 거의 두 배가 돼가고 있죠. 큰일 났네요. 칠 수 있을 때 도망쳐둬. 그래야 뒤쫓는 재미가 있지. 활용! 쏴! 간다! 인정! 인정! 필살기도 또 안 죽어요, 이제. 근데 어떻게 이 방송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매번 같은 얘기지만은 그래도 매번 감사하니까. 저도 솔직히 이거 다 보기 힘들거든요. 제가 제 방송을 웬만하면은 가끔 한 번씩은 보는데 이 방송은 한 번 이상은 못 보겠어요, 솔직히. 매번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나마 오늘은 이 대규모 업데이트가 좀 있어서 좀 할 말이 많았는데 뭔가 한 마리 놓친 것 같아, 느낌이. 아, 이렇게 한 마리 놓치면 진짜 짜증나요. 이 한 마리 때문에 시간 엄청나게 지체하는 거예요, 진짜. 아, 진짜. 만화 없다. 프리사이클 두 번 쓰게 됐네. 원래 다 이래요. 지금 그나마 편하게 해온 거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덕분에 즐거웠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72% 찍었네요. 아, 1렙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그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고 해서 조금 늦긴 했는데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 어떻게든 저도 그 25화 안으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여기까지 세이카이 자빵의 세이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